네, 경기 화성면 건축팀입니다. 서울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 유족들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요번에 어제 그제 행안부 기관 보고 때그 점이 쟁점이 된걸 알고 어저께 그 서류를 그러니까 가지고 봤는데,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사망자 명단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족한테 연락할 수 있는 명단을 그 연락처를 연락처는 가지고 가지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름이 없는 게 많습니다. 뭐 부친, 형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예. 바로 보여드리겠네요. 제가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거거든요. 제가 다 일부러 다 지었어요. 근데 이 안에 유족에서 전화번호 다 있고요. 뭐 아버지, 뭐 심지어 뭐 약혼자, 이모 이렇게 다 표시가 다돼 있고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던 서류에는 가장 그거 업데이트된 보고 건, 누가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직. 그 보고 누가 하셨어요? 복지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최초로 입수한 시기가 언젠가요? 그 명단을. 최초로 정리된 때가 아니, 정리보다는 수시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 서울시 예, 복지정책실장 말씀하십시오. 김수환입니다. 저희들이 저 사망자가 발생되고 나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직원들이 유가족 아니요, 지원과 설명을 장례 하지 지원을 위해서, 마시고요. 최초로 언제 받았어요? 최초 저희들이 사망자 신원 확인과 유가족 연락은 경찰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렇죠. 경찰에서 보내왔죠. 그러고 예. 나서 저희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 잠깐만요. 경찰에서 보내왔죠. 네. 그런데 경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경찰이 그냥 알아서 보내줬습니까? 중대본 회의할 때 서울시에서 경찰에서 사망자 신원에 대해서 저희들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중대본에서 보고 중대본 회의는 그게 멤버들이 다 있고 행안부도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네. 서울시가 왜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망자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그다음에 구호금하고 그렇습니다. 장례 지원금 지급을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그 예.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거 할때 그런 취지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통령 지시사항 수명 기관이 행안부였죠. 그 부분은 아마 중대본을 그 통해서 언론 브리핑에 나와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족들에게 연락 조치를 했어요, 서울시가? 사망자를 확인해서 유가족한테 처음으로 연락한 거는 경찰에서 제일 먼저 연락을 했고요. 네, 경찰에서 연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서울시 이제 서울시가 했냐 안 했냐입니다. 서울시는 별도로 유가족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를 해서 사망자 현황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행안부에다 보여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행안부 장관님은 서울시에 연락처, 유족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해서 안 주었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완전히 모순되네요.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취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정확하게 유가족 명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네.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유가족 연락처를 저희들이 사망자 그게 현황 그거 자료에 들어가 아닙니까? 있는 상황입니다.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연락처를 전달했습니까? 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저 지자체별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 행안부 통해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행안부가 몰랐다는 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네요. 실무 거예요. 그게 장관님한테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아니,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이 실무자한테 확인하라고 그러고 국회에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사사치 뒤져봤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10월 그러면 31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나 혹은 행안부가 속해 있는 중대본에 그 연락처를 공유한 근거나 공문들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낸 게 있어요. 저게 있죠. 지방세 감면 관련된 거. 그거는 그거 행안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사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보낸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그렇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다 해결이 돼 버렸네요. 예.